방금 상기도 갔다 가서 그 옆에 감자밭에서 노랗게 이파리가 변한 것만 좀 캐왔어요. 한 소꼬리 캐왔어요. 아, 이거 이제 큰건 상당히 커요. 이번 농사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아요. 감자가 토실토실한 게 우선 삶아 먹고 생선 코로케도 좀 해야 되겠어요. 아, 맛있겠죠? 아, 우리가 직접 이렇게 농사를 지은 거라 뿌듯하네요. 아직 다 캐진 않았고 한 20%만 저쪽 밭에 염소장 뒷밭에 있는 거 20%만 캤는데 밑이 상당히 괜찮게 든 것도 있고 작은 것들은 이제 종자로 쓰면 돼요. 내년에 종자로 쓰고 큰 것은 이제 삶아서 이제 먹고 생선 코로케도 하고 대충 한 10%에서 한20% 미만만 캤어요. 이제 나머지 한 80에서 90%는 아직 이제 캐면 이제 그 우리 이제 밥반찬 만들고 그렇게도 하고 이제 1년 먹을 거 종자도 이제 저장해 놓고 이제 그래야 되죠. 아, 참 감사하네요. 그 강원도 종자 씨앗 사가지고 그거 이제 싹튼 부분만 심었는데 벌써 그 종자 심은 것만큼 수확을 거뒀으니 이제 나머지는 공짜죠. 물론 퇴비값은 좀 들고 수고는 했지만 농사 재미는 바로 이런 데서 나요. 이제 맛있는 거해 먹어야 되겠어요.